이번엔 좀 특별한 일이야. 트레버 브레스의 시체를 첨부된 주소로 보내야 하거든. 아직 어린 녀석이 레이스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 애를 제대로 묻어주려고 부모가 시체를 찾는 중이야. 너라면 도와줄 수 있잖아. 필요한 정보는 첨부해뒀어. 좋아, 되시라. 집에 갈 시간이야, 트레버. 네, 트레버의 부모님이 드디어 자식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군. 고마워. 이런 잘 처리됐어. 최근 배드랜드에 나타난 테키가 있어. 빅피트라는 놈인데 좀 성가시네. 내 말 뜻 잘 알겠지? 그 쓰레기 같은 놈 정보를 네 쪽으로 보낼게. 이거냐? 아주 냉혹한 걸 브이. 넌 정말이지 자비 없는 전사야. 계약 내용은 모두 완수했어. 잘했어. 브이, 회의를 들어왔어. 기업 놈들이 인적 자산 청산이라고 부르는 일이지. 누군가를 영영 보내버려야 한다는 얘기야. 보수는 짭짤한데 다 이유가 있어. 표적이 애니멀이거든. 첨부한 정보를 살펴보라고.
차례니까 나오라고! 무슨... 좋아! 제대로 삐받았어! 완전 초탈이고 있어, 씨발! 시아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 아주 좋아. 일을 기가 막히게 처리해줬어, V. V, 지금 나이트시티에서 누굴 좀 빼내야 돼. 안 그러면 죽게 생겼거든. 상황이 꼬여도 어제 지리지 않을 만한 운전사가 필요해. 생각 있어? 정보를 확인해봐. 식스 스트리트 새끼들 존나게 싫다. 하루 종일 애국자인 척 개소리나 짓거리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나와! 질질거리지 말고! 와, 씨발. 이거 완전히 피바다네. 이건 뭐지? 야, 저놈이 그놈 아니냐? 살아있는 것 같은데. 꼭 저런 새끼들 명줄이 존나 길다니까. 어이, 내 목소리 들려? 아, 씨발. 식스 스트리트 새끼들이. 아. 알아. 네가 플라비오, 맞지? 맞아. 어서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럴 줄 알았지. 좋아, 가자. 아. 이런 젠장! 차는 차고 있어. 데려가줘. 아우. 받았어. 씨발, 좀 즐기려던 것뿐인데. 적어도 넌 살아있잖아. 그 여자들이랑 다르게. 이봐, 이봐, 여기야. 의뢰인은 어디 있어? 돼, 피를 흘리고 있어. 이 씨발, 만약 죽으면 난 돈 못 줘. 나랑 상관없지, 내 몫은 다 했어. 리퍼닥한테 가자, 알았지? 몇 분이면 도착해.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지? 참아야지. 이런 게 프로 용병이지. 너처럼 솜씨 좋은 용병은 못 봤다고.
플라비오가 난리야 아주. 귀청 떨어지겠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을게. 너 같은 용병은 진짜 드물거든. 의뢰 완료야. 보수는 금방 도착할 거야. 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항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필요하다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지. 밥맛 없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처리해. 기합의 따까리인데 새디스트야. 나이트시티의 치질 같은 놈이지. 네가 힘 좀 써야겠어. 자세한 사항은 첨부했어. 남는 동전 있어? 우리 나가서 놀까? 태호 못 나갔잖아. 아, 알지. 숨바꼭질하냐? 비건트 선수 봤어? 임무가 또 전달됐던데. 이제 곧 배가는 모든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직접 가르쳐줄 생각이야. 이제 곧 배가는 모든 행위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모두를 위해 가르침을 주는 거지. 아주 잘했어. 나이트시티가 너한테 빚을 졌네. 의뢰 완료야. 일거리가 있어.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분쇄되기 전에 다시 가지고 와야 해.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냈어.
정말 잘했어, 브이. 레드존은 내일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할 거래. 다시 녀석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게 되겠는걸. 가능성 있는 녀석이잖아.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해. 잘 나가는 놈인데 아로야에서 잔뜩 취해버렸어. 그래서 완전 개털된 거지. 살아는 있는데 귀중한 걸 잃어버렸어. 기업 놈한테 귀중한 게 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칸타워의 윗선이 알아차기 전에 찾아야 돼. 당장 시작해. 자세한 건 첨부했어. 이런 데이터를 찾았어. 좋아, 아주 잘했어. 최대한 빨리 만나자. 내가 아는 장소가 있어. 잠깐만, 좌표를 보내는 중이야. 그래, 이따 봐. 서둘러서 와줘. 다행이다, 왔구나. 칼, 돈은? 알았어. 자. 이발! 왜 그래? 빌어먹은! 거의 다 된 거였는데! 안 돼! 씨발! 제발! 안 돼! 도와줘! 죽이면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넌 돈이나 넘기고 조용히 빠지는 게 어때? 자, 브이, 이번 일은 정말 대단했어. 끝에 가서 일이 틀어질 뻔했지. 손도 못 쓰게 될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의뢰인도 살았고 너도 살았지. 칼에게 안전과 옥을 마련해 줄 거야. 비용은 별도지만 그 정도는 내겠지. 깔끔하게 잘 처리했어.
도움이 필요한 기업 직원이 있어. 병에 걸려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자기 상관 지갑에 손을 대고 싶대. 이런 일이라면 해줘야지. 어쩔 거야. 의뢰인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자세한 건 첨부했어. 엘 카피탄이 보낸 사람이야? 그래, 보이라고 해. 잠시만 기다려줘. 미안. 미안, 잠깐만. 왜 기다려야 하지? 확인할 게 있어서. 말 좀 끝까지 해. 미안, 널 따라온 사람이 없나 확인한 거야. 괜찮은 것 같아. 미안, 내 소개를 깜빡했네. 난 페드로라고 해. 엘 카피탄이 네 계획을 도우라던데. 내가 그 회사 트럭을 하나 빌리고 싶었어. 네가 다니는 회사를 털려고? 그렇지, 조용히 좀 얘기해줘. 널 돕기 전에 널 믿어도 되는지 봐야겠어. 내가 뭘 하면 돼? 말만 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침착하고 냉정해야 돼. 할 수 있겠어? 응. 그래, 그럼 계획이 뭐야? 그래, 이게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거야. 표적은 AV 추진기를 운반하는 제타테크의 자동 트럭이야. 무작위 시스템을 통해 이동 경로가 매일 바뀌지. 어떻게 추적하게? 시스템 코드를 분석했어. 이동 경로를 미리 알 수 있게. 그래, 이동 경로를 알아낸다 치자. 그 다음엔? 트럭을 세우고 시스템 방어벽을 뚫을 거야. 그럼 내 역할은? 넌 거기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내 지시에 따라 트럭을 훔쳐오면 돼. 어디서 기다리면 되지? 입구 쪽에 있는 켄모어 카페라는 곳. 트럭은 며칠간 매일 저녁 5시에 그 근처를 지나게 돼 있어. 도착하면 연락할게. 별거 없네. 나중에 연락할게. 다 된 거야? 뭐 다른 정보 같은 건 필요 없어? 아이, 베드로. 내가 무슨 아마추어로 보여? 그래, 그렇겠지. 어쨌든 잊지 마. 5시 켄모어 카페 갈림길이야. 걱정 마. 안 까먹어. 알아. 좋아. 잘 보고 있어? 트럭으로 가! 어서! 준비됐어. 스플린터를 끼워. 핸들 오른쪽으로. 됐어. 빌어먹을. 무슨 일이야, 페드로? 잠깐, 잠깐만. 됐다. 권한을 받았어. 내가 운전할게. 그럼 난 경치나 구경하면 되나? 방심하지 마. 개새끼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진정해, 페드로.
검사 인사는 됐어. 굉장한데! 잘했어! 내 러너가 공격한다! 처리할 수 있어? 운전을 맡아줘! 그래. 괜찮은 거야? 그래, 괜찮아. 아슬아슬했어. 끝까지 계속 가. 알았어. 조심해서 가. 정말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동안에도 제타테크가 추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 그럼 끊을게. 그래, 또 봐. 멋지게 처리했어, 브이. 에드론은 어떤지 몰라도 이 정도면 나한텐 영웅이지. 이제 알겠어, 브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돼 있다고. 의뢰 완료야. 희귀한 물건을 좀 가져다 줘야겠어. 스칸디움 봉이야.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 약쟁이 손에 들어갔지. 이런 귀중품을 썩여둘 수는 없잖아. 첨부한 거 읽어보고 작업 시작하라고. 공은 잘 받았어. 이거 웃음이 절로 나오네. 이런 일은 드물다고. 모세가 헤매던 이집트 사막에 비가 오는 것보다 드물지. 얘기가 좀 센데. 의뢰 완료야. 돈 벌게. 간단한 의뢰가 들어왔어. 열심히 사는 서민들 등쳐먹는 새끼가 있는데 네가 좀 죽여줘야겠어. 이 공공의 적의 이름은 블레이크야. 미꾸라지 같은 씹새끼지. 그놈 신상이랑 행적은 첨부해놨어. 야, 맞춰봐. 차 발리고 있잖아! 문제가 있었는데 네가 처리해줬어. 나도 만족했고.
의뢰인은 더 만족했지. 잘했어, 부이. 의뢰 완료야. 안녕, 부이. 의뢰인이 하나 있는데 똑똑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뭐, 큰일에 휘말려서 당장 나이트시티를 떠나야 한다네. 자세한 건 첨부했어. 빨리 좀 하면 안 돼? 황부동건? 그래! 근데 다들 날 치타라고 불러. 내가 또 치타처럼 존나 빠르거든. 그래, 치타든 뭐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왔지? 야, 차 타고 왔지. 걸어 왔겠냐? 이 근처에 주차해뒀어. 운전은 내가 할게. 놈들이야! 눈이랑 귀가 없냐? 쏴버리기 전에 주둥이 닥쳐. 존나 아슬아슬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냈어! 칭찬이라도 해달라고? 에이, 넌 별명 같은 거 없어? 없어. 그럼 이참에 뭐라도 생각해놔. 길거리에서 존나 잘못될 테니까. 그래? 당연하지! 그냥 입에 착 붙는 거로 아무거나 지어내봐. 그럼 사람들이 금방 기억할 거야. 난 효과 좀 봤거든. 좋아, 도착했어. 내려. 야, 잠깐만. 아, 근데 저 새끼들 믿어도 돼? 아, 너 가면 내 콩팥 떼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레지나가 직접 고용했으니 다 확인했을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아, 내리면 되잖아! 그리고 모텔에서 도와줘서 고마웠어. 현실의 온걸 완벽한 일 처리야, 보이. 황보가 널 미친 암사자라고 불러야 된대. 만족했단 소리겠지. 의뢰는 완료. 처리하고 돈 보낼게.
빠르고 조용하게 일해줄 사람이 필요해. 경비가 삼엄한 곳에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심는 거지. 자세한 내용 첨부한다. 난 이럴 시간 없다고! 나와! 기분 아니야? 나오라고!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솜씨가 아주 귀신인데 보이. 진구지에 그 누구도 눈치 못 챘어. 아주 훌륭해. 의뢰 완료하고 돈 송금할게. 알로이 스타킹이란 놈이 있어. 이름부터 재수없는 떨거진데 이 새끼가 내 신뢰를 저버리고 도시 밖으로 날랐어. 그 새끼 얘긴 됐고, 내가 관심 있는 건 놈이 남겨놓은 데이터야. 특히 그놈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첨부된 걸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다 있네. 기업놈이든 누구든 크롬이 없으면 전부 총알 구멍난 고깃덩어리일 뿐이지.
이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래층에서 왔지. 같이 얘기 좀 할까? 네가 뭐,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지하에 안 내려갈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전부 시켜서 한 거야. 난 인질이야. 도망치려고 하면 다음엔 날 해체한다고 했어. 정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믿어줄게. 끔찍했어. 다 끝나서 다행이지. 야, 그냥 그렇게... 대박이야, 부이. 내가 원했던 장비가 이거라고. 고마워. 의뢰 완료야. 부이, 조타로의 개인 서버에서 정보를 얻었어. 비드를 기록할 희생자를 누가 조달해줬는지 알아냈지. 재현이라는 놈이야. 인신매매범에 누구나 인정하는 쓰레기지. 가서 상황을 좀 알아봐줘. 자세한 건 첨부했어. 난 정체는... 제자리를 찾았네. 아주 잘했어. 의뢰 완료야.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아니, 사실 낸시의 아들이야. 빼앗긴 게 있다며 찾아달라네. 그래, 사무라이에서 키보드 치던 그 낸시 맞아. 한 가지 더. 그 멍청한 놈의 차까지 되찾아오면 더 좋고. 할 거야? 첨부한 파일 있으니까 봐봐. 이 공연 기억난다. 이때 목이 완전히 나가서 일주일간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 아, 그거 재미있었겠는데? 뭐가? 공연이? 아니, 네가 일주일 동안 입 닫고 있는 거.
부탁이다게. 불법 운반 말인데. 아? 불법 운반이라니 무슨 소리야? 사무라이 콘서트 나보고 찾아오라고 했잖아. 아, 진짜 그렇게 말하지. 씨발, 드디어. 혹시 차도 찾았어?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어. 열쇠도 꽂혀 있고. 뭐? 진짜로? 와, 씨발. 진짜 존나 고마워. 절대 잊지 않을게. 아주 잘했어, 부인. 기록도 찾고 차도 찾고 의뢰인이 싱글벙글하고 있지 뭐야. 의뢰인의 만족이 곧 픽사의 만족 아니겠어? 너도 물론 만족하겠지. 의뢰 완료야. 보스 보낼게. 뭐야? 제이크는 좀 어때? 별로 안 좋아. 출혈을 어찌 막기는 했는데 그 임플란트가 없다면. 무슨 일이야? 제이크가 당했어. 상태가 안 좋아. 당장 새 신장이 필요해. 문제는 녀석이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 맞춤 제작한 신장 임플란트가 필요해. 너도 알겠지만 그런 건 여기 배드랜드에서 구하기가 어렵거든. 임플란트는 나이트시티에서 구할 수 있어. 질문도 안 할 거야. 맞아. 다코타가 병원 쪽 사람들한테 연락했는데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했대. 근데? 근데 그렇다면 도시로 가야 되잖아. 너도 캠프 꼴을 봐서 알겠지만 라펜쉬브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돌려 말하진 않을게. 우리 좀 도와줄래? 나만 믿어. 그래, 고마워. 다코타의 연락책은 리틀 차이나의 한 병원에 있어. 넌 임플란트만 가지고 오면 돼. 돈은 더 안전한 경로로 보낼 거니까.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어이, 거기! 다코타가 보내서 왔나? 맞아. 물건은 가져왔어? 여기. 말한 대로 겸상 적혈구 빈혈증 전용인 다에넬러 슈퍼키드니야. 돈은 나중에. 그래, 나중에. 알아. 난 이제 가볼게.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네. 이러다 진짜... 쏘지 마! 쏘지 마!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아주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할 거야. 다코타와의 통화를 누군가 엿들었어. 경찰이 시킨 거야. 지랄하고 있네. 경찰이 고작 신장 임플란트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잠깐! 진짜야! 나이트시티에 마지막 라펜쉬브 단원까지 찾아내겠다고 했어! 다코타는 라펜쉬브가 아닌... 됐다. 이해도 못하겠지. 보내줘! 제발! 난 휘말리기 싫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운 좋은 줄 알아.
난 경찰처럼 아무나 막 죽이진 않으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아니라 나한테 감사해야지.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잠깐, 잠깐! 슈퍼키드니, 경찰이 바이러스를 심어서 환자를 살리고 싶으면 이 샤드에 있는 범웨어를 사용해.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덕분에 살았으니까. 잘 되겠지. 이게 그 임플란트야. 근데 바이러스에 걸렸어. 샤드에 있는 기존 펌웨어로 바꿔야 돼. 깜짝 선물이군. 노마드는 항상 특별 대우란 말이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브이. 몇 시간 뒤에 다시 와봐. 그때쯤이면 상황이 안정돼 있을 거야. 브이, 좀 도와줘. 지난번이랑 같은 곳이야. 기다리게 하지 마. 뭔데? 여보세요? 리지? 진정. 리즈, 이게 뭔... 씨, 이래서 서둘렀던 거군. 브이, 난 화가 나서 밀었는데 이 연병아의 팔이, 이 손이... 아, 세상에, 어떡해. 넌 한밤중에 깨어나서 자기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아주 박살이 나네. 스스로가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 적 있어? 난 언제나 그런 느낌이 들어. 매 순간 이 공허함과 무력감. 난 보는 거든 생각이든 죄다 멈췄던 거야. 지금까지 난 그저 리암과 헤어지고 싶었어. 이제 그만 내 삶에서 사라지라고 하려던 건데 어쩌다 이런 짓을 한 건지. 난 리암이 널 두려워할 이유가 있긴 했던 거군. 일부러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어찌됐든 리암에겐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체 때문에 부른 거야? 이걸 치워달라고? 그래, 난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돼, 알겠어? 만약 알려지면... 어? 온 세상이 날 씹어먹을 거야. 남의 기억을 조작하려 유혹했다고 하겠지. 한 개인이란 그저 끊임없이 복사되고 재생산되는 존재에 불과하단 우울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야. 리지, 씨발 정신 차려. 시체는 어떻게 하라고? 몰라. 알아서 해줘. 어디 가져가서 태워버려. 돈은 줄게. 좋아. 내가 처리할게. 넌 푹 자도. 자라고? 안 잘 거야. 난 안 자도 돼. 고마워, 리암. 넌 모르겠지만 넌 내게 아름다운 무언가를 줬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가, 브이. 시체도 데리고 가줘. 리즈, 믿을 만한 사람한테 검사라도 좀 받아봐. 괜찮은지 확인해야지. 왜? 난 괜찮은데. 내가 왜? 만나서 즐거웠어, 브이. 이제... 가봐.
멀리지 이게 뭔... 씨, 이래서 서둘렀던 거군. 아, 브이, 난 화가 나서 밀었는데 이 연병아의 팔이, 이 손... 아, 세상에, 어떡해. 넌 한밤중에 깨어나서 자기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리암이 널 두려워할 이유가 있긴 했던 거군. 일부러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어찌됐든 리암에겐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체 때문에 부른 거야? 이걸 치워달라고? 그래, 난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지면 안 돼, 알겠어? 만약 알려지면... 어? 온 세상이 날 씹어먹을 거야. 남의 기억을 조작하려 유혹했다고 하겠지. 한 개인이란 그저 끊임없이 복사되고 재생산되는 존재에 불과하단 우울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야. 리지, 씨발 정신 차려. 시체는 어떻게 하라고? 몰라, 알아서 해줘. 어디 가져가서 태워버려. 돈은 줄게. 아니, 난 안 해. 뭔가 이상하잖아, 리즈. 아니, 그 반대야. 모든 게 이제야 제대로 맞춰지는 거지. 가, 브이. 문은 닫고. 이제 너랑 할 말 없어. 하고 하는 김에 돈도 벌어보지 않을래? 어떤 녀석이 타이거 클로한테 작살나게 생겼어. 그 전에 구해달라는 거지. 생각 있어? 자세한 건 첨부했어. 두 번 물어보게 하지 말고. 노지원? 그래, 난 맞아. 널 빼내라는 의뢰를 받았어. 걸을 수 있겠어? 이봐, 이제 이런 경기도 벌써 43번째야. 이 정도 멍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출발할 때 말해. 바로 뒤따라갈 테니까. 그래, 그럼 일어나. 튀어야지. 어디든 따라갈게. 근데 중간에 일이 터져도 도와주진 못해. 보다시피 내 상태가 이랬어.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돈 받는 거니까.
이번에는 잘 됐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마무리 짓자.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든가. 근데 그건 그렇고 대체 누가 날 빼내려고 돈까지 쓴 거야? 메시 류, 자기 때문에 네가 곤란해졌을 걸 알고 있더라. 정말 그 새끼답네. 하여간 그 새끼 병주고 약주는 데는 아주 선수라니까. 그 새끼 만나면 면상에 침을 뱉어줘야 할지 악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냥 이제 서로 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영원히 말이야. 넌 좀 수준이 있네. 도시가 널 집어삼키지 못하게 버텨. 만약 버티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남겨야 돼. 노지원을 구하긴 했는데 뭐랄까 좀 더 많은 걸 기대하긴 했어. 일을 은밀하게 처리한다든지 말이야.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줘. 어? 의뢰 완료야. 부이, 수사에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는 짭새가 하나 있어.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 환영하는 친구야. 용병이랑 일하는 것도 괜찮다네. 자세한 건 첨부했으니까 봐봐. 야! 맹세! 고문도 안 했으니까! 엠플러스! 죽을 시간이다! 네가 놀랄 만한 게 남아있어? 내가 50년간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이런 건 안 보고 지냈거든.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지만. 운이 좋았네. 보이, 저 새끼가 이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줘. 부탁할게, 응? 아론, 부이야. 물건을 확보했어. 부이구나. 난 또 무슨 성경 말씀 전하러 온 사이비 새끼들인 줄 알았네. 들어와. 그래. 오는 길에 문제는 없었지? 문제안을 있지. 다 처리했어. 너 존나 강하구나. 하긴,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지. 좋아. 그럼 일단 물건부터 줘봐. 민기적거리지 말고. 그냥 주려니 좀 아쉽네. 내용물이 꽤 볼만하던데. 내용물을 보면 안 되지! 그게 거래 조건이었잖아! 갑자기 선량한 시민이라도 되셨어? 기록 속에 넌 그렇게 깨끗한 인간이 아니던데. 도덕성 같은 개소리 할 거면 집어치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말이나 해. 원래 네가 있어야 할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데? 하!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미친 새끼가 경찰을 공격해! 꿈이 이루어졌네. 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니까.
부위, 네 결정은 존중하는데 굳이 이랬어야 됐어? 에런이 개새끼는 맞지만 영향력은 있는 놈이었다고. 넌 그놈 약점도 잡고 있었고.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 의뢰인이 죽었으니 우리 모두도 날아갔어. 의뢰 완료야. 묶고 넘어가자. 데이터뱅크는 찾았어? 본론부터 들어가네. 찾은 대를 알면 놀랄걸? 스캐빈저의 은신처였어. 산드라, 듣고 있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이후부터는 계속 그것들이 눈에 아른거렸거든. 놈들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서 찾으러 갈 수는 없었으니. 계속해서 혼자 되뇌이고 있어. 날 납치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넌 트라우마 팀 플래티넘 등급이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지금쯤이면 신호방의 문제도 고쳐졌을 거야. 맞아. 근데 스캐빈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아무튼 이젠 다 과거니까 이제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지. 큰 물고기라고? 아니야. 내 아파트로 데이터뱅크를 가지고만 와줘. 지금 주소를 보낼게. 그래. 산드라, 부이야, 데이터뱅크 가져왔어. 산드라, 아내 없어? 혼자 왔어? 따라온 사람 없지? 보면 모르겠어? 어서 들어와. 문을 열어두면 불안해서. 아직도 스캐빈저가 걱정돼? 친구 얘기론 네 기억이 완전히 지워졌다던데. 스캐빈저? 아니, 내가 걱정하는 건... 신경 쓰지 마. 데이터뱅크 가져왔어? 스캐빈저가 아니면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사적인 질문이나 들으려고 너한테 의뢰한 거 아니야. 네가 말 꺼냈잖아. 게다가 난 네 목숨도 구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 물어? 대가는 충분히 지급했잖아. 너한텐 그것도 어차피 하찮은 일거리에 불과했으면서. 그럼 데이터뱅크는 가져온 거야? 받아. 걱정 마. 상태는 완벽하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걱정 말라는 말부터 하는 사람은 보통 뭔가 숨기고 있던데. 설마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본 건 아니겠지? 난 프로야. 평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흠, 좋아. 그럼 이거 받아. 네 프로 정신의 대가야. 데이터를 훔쳐보지 않은 보답으로 조금 더 넣었어. 고마워. 나중에 봐.
부이, 간단한 일이 있어. 멜스트롬이 말로리안 벤을 훔쳐다 자기네들 은신처에 갖다 놨어. 첨부한 주소로 가서 그 벤에 있는 샤드를 찾아와줘. 도둑놈들 물건 훔치는 도둑이 되란 얘기야. 궁금한 거 있으면 첨부 파일 살펴봐. 샤드 고마워. 덕분에 유용하게 쓰겠네. 의뢰 완료할게. 브이, 맥스 존스라는 녀석을 도와줘. 물어보면 아니라 하겠지만 얼른 안 도와주면 그 황소고집놈 그대로 죽을 거야. 기잔데 나랑 아주 친해. 찾아서 나한테 데려와줘. 혹시 저항하면 강제로라도 데려와. 말했듯이 고집이 센 친구야. 자세한 건 첨부했어. 기업 사람이야? 말해, 쏘기 전에. 아니야, 씨발. 난 부야. 레지나가 보냈어. 레지나? 참나. 가서 조시나 깔아보자네. 너한테 사살 명령이 떨어졌어. 뭐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하. 뭐 난 좆도 신경 안 쓰는데 레지나는 널 돕고 싶어해. 날 도와? 도움이 필요한 건 그 여자지. 레지나는 내가 아는 최고의 언론인이었어. 씨발, 내 우상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영혼을 팔았잖아. 난 절대 신념을 팔지 않아. 레지나가 우상이었다고? 나뿐만이 아니지. 나이트시티 최고의 리포터였으니까. 이젠 픽서잖아. 그러니까 신념을 버린 거라고.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언론계에도 씨발 뭔가 의미가 있었다고. 우린 본래 그 개새끼들의 더러운 행적을 추적했어. 근데 지금은 홀트가 아라사카의 손바닥 안에 있는 노릭이라는 걸 밝혀도 씨발 아무도 상관 안 해. 그만 가자.
여기서 병신처럼 뒤져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도망쳐도 바뀌는 건 없어. 난 네 도움 없어도 어떻게든 해야낼 거야. 레지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레지나한테 뭐 증명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 넌 족도 몰라. 미안하게 됐어, 맥스. 넌 뭔가 예리한 구석이 있어. 이 장면에 어울리는 제목이 떠올랐다. 진실을 향한 펀치. 닥쳐. 언론을 상대하는 게 나보다 서툰 사람이 있을 줄이야. 닥치라고. 그 녀석 잘 잡고 있어? 어째 존나 힘들어 보인다. 전이 제발. 어, 그래, 난 사라질게. 네 양심처럼. 레지나가 보냈어. 어서 안에 태워. 낭비할 시간 없어. 출발해. 맥스가 무사하긴 한 것 같은데 상태를 보아하니 뭔가 복잡한 일이 있었나 보네. 뭐 뻔한 일이지. 의뢰 완료야. 나이트 시트를 지탱하는 건 균형이야. 균형이 무너지면 기업, 갱단, 용병 할 거 없이 전부 서로 죽이려 들겠지. 그래서 픽서가 필요한 거야. 한쪽이 너무 세지면 균형추를 다른 쪽으로 기울여주는 거지. 물론 조용하게. 잘 생각해봐. 그래야 일거리가 끊기지 않을 거 아니야. 갑자기 웬 설교냐고. 지금이 바로 픽서가 필요한 때거든. 첨부된 걸 확인해봐. 어이, 네가 그래? 일세기 절반은 나보다도 나이가 많겠대. 진짜로 이걸 사러 오는 병신이 있긴 해. 주둥이 닥쳐, 미샤. 손님 있으니까. 뭐, 원하는 거 있어? 뭘 팔지? 매니저 씨? 여기 고객님이 뭘 파는지 알고 싶다는데? 우린 그 전선이랑 칩이랑 전자기구 같은 걸 팔아. 매니저가 하는 말 들었지? 네가 괜찮은 물건을 취급한다고 하던데. 살 건지 말 건지만 확실히 해. 물건은 이게 다니까.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 어? 보아하니 장사 수완이 좋은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곳이야. 살 것만 딱 사가거나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지. 가격이 쓸데없이 너무 비싼데? 그야 그만큼 품질이 좋으니까. 꼼짝없이 여기 짱 박혀 있어야 하거든. 그래 너도 이 새끼야.
잘 받았어. 고마워, 브리. 계속 수고해줘. 도시도 언젠가 네 이름을 기억할 거야. 너도 알겠지만 가부키에 새 픽서가 왔어. 소련 출신이래. 나이트시티에서 판을 벌인 지 몇 주 됐지. 무슨 판인지 모르겠지만 곧 알아내게 될 거야. 놈의 데이터 샤드를 가져와줘.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어. 우리 동무랑 이번 일에 관한 정보는 첨부했어. 전부 귀족들을 위한 장난감이야. 개 쩌는 걸 잔뜩 쌓아두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 기억하지. 얘기는 전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그래, 당연히 물어봤지, 새끼야.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얼만데? 그래, 그래. 네 상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야, 이제 끊어야겠다. 그래, 내가 찾아갈게. 끊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미하일 아클로프 씨 앞으로 특별 배달이야. 몇 층으로 가면 되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를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클로프 씨한테 그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러 왔는데. 아클로프, 그 음탕한 새끼. 만족시키기 힘들 텐데. 잠깐만, 아클로프 씨에게 도착했다고 연락할게. 이봐 이봐, 왜 이리 급하게 굴어? 깜짝 선물이라니까. 단골 손님이 보낸 거야.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거죠. 자, 어디로 가면 되지?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를, 아, 권한이 없으시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1003호입니다. 혹시 거기서 괜히 사고 치시면 다시는 여기에 발 못 붙이십니다. Вопро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ожет, бросим все и просто останемся здесь? Мне нравится этот город. Он принимает всех потерянных, отвергнутых, отчаявшихся, заманивает, втирается в доверие и обирает их до нитки. Миш, что ты? Как скажешь, милая. Я просто пошутил. Найду тебя, сука, и ноги повыдергаю. Так...
샤드를 찾았어. 잘했어. 좌표를 보낼 테니 거기로 가져가. 에르엔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무슨 기업 요원이라도 된 기분인데? 이게 다 뭐야? 중국 쪽 의뢰인이야. 중국이라고? 넌 위험한 일은 손 안 대는 줄 알았는데. 빚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부이 그냥 할 일만 해.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지랄을 하는 거 아닐까? 무슨 빚? 옛날에 남 뒤나 캐고 다닐 때 생긴 거야. 급하게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 무슨 도움? 뭐야? 남의 과거에 관심이 왜 그렇게 많아? 내가 네 사생활 캐물은 적 있어? 아니, 없지. 장난이야, 부이. 조금은 진심이지만. 너도 이해한다면 그냥 일이나 빨리 처리하고 치웠으면 좋겠다. 이제 의뢰인을 만나러 가야지. 출발할게. 부이, 잠깐. 왜? 가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마. 의뢰인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노력해볼게. 等等啊, 인인포. 有了，陆军中校。数据呢？我识土层加密，要攞翻去先可以解码。明啦，你可以走啦。 카푸어의 아들 녀석이 글리터를 과다 복용했어. 너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요즘 거리에 돌아다니는 하드코어 마약이지. 아라티가 너보고 글리터 제조장에 가서 전부 날려버리래. 아라티랑 이 개같은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면 첨부 파일로 확인해봐. 흑연을 엮어서 내부점 더했다니까. 나와라, 쫄보 새끼야! 면상 좀 보자! 얼른 끝내버리자고! 얼른 나오자! 아니 근데...
강력한 상미가 내릴 경우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야외활동을 제조실이 날아갔어. 부탁한 대로 잘해줬네. 물론 착각은 금물이야. 글리터는 계속 돌아다닐 테니까. 그래도 그 새끼들 아픈 곳을 제대로 찔렀어. 아, 한 가지 더. 아라티가 고맙다고 전해달래. 신세 많이 졌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또 연락할게. 사람을 쫓고 있어. 중상을 당해서 갑케에 있는 아파트에 숨어있지. 직접 구해주고 싶은데 기업이 그쪽 구역을 막아버렸어. 네가 좀 도와줘. 자세한 내용은 첨부했어. 가서 다시 물어보라니까. 안에 흡입기가 있어. 알았어. 괜찮아? 그래. 시발. 이겨지. 고마워. 다이너마이크. 그럼 누구겠어?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나와. 상태가 안 좋은데 걸을 수 있겠어? 나 약 받았잖아. 지금은 씨발 100m 장애물 달리기도 쌉가능이지. 나가는 길은 알아. 근데 기업 사기들은 네가 처리해. 애초에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럼 준비됐어? 시간 낭비할 거 없지. 가자. 항복해! 넌 절대 도망칠 수 없다! 잠깐. 레지한테서 방금 연락이 왔어. 빠져나갈 차량을 구해서 밖에 주차해두었대. 응? 이래봤자 너만 손해야! 적당히 하고 나와! 아이, 왼쪽에 중국 술집으로 이어질 문이 있어. 문까지 갈 확률은 80% 정도야. 그리고 그 문만 열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움직이자. 가면서 결정할게. 그래. 아이씨. 이 안으로 빨리! 장이 아직 날아 안 좋았네. 모기를 버리고 나와! 여기. 알았어. 그럼 난 이제 가보는 게 좋겠네. 아, 잠깐만.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은 알아야지. 뭐라고 부르면 될까? V야. V? 그냥 V? 그래 뭐. 또 보자 V. 몸 조심해 마이크. 타인의 애한테 소식 들었어. 도와줘서 고마워. 역시 프로랑이라는 게 좋다니까. 의뢰 완료야. 안녕. 상태가 안 좋은 목수 갱단원이 있어. 사이버 사이코 가능성도 있고. 의료인이 위험한데 가서 좀 구해줬으면 좋겠네. 이번 일은 꼭 좀 도와줬으면 해. 자세한 건 첨부했어. 넌 누구야? 혹시 리퍼닥은 아니지? 레지네가 보냈어. 그래, 그 여자는 언제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리, 비디를 보여주기로 했어. 그래서 보여줬는데 편집을 한 거라고 말했는데, 근데 뭔가 잘못돼서 애니가 비디에 뛰어들었을 때 난생 처음 듣는 비명을 질렀어. 그리고 정신을 놨고 뭐 나머지는 대충 알겠지. 그 사이버 사이코를 처리해야겠어. 그래, 죽여. 알 줄 알면 우리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여자 그놈을 죽여버려. 백스, 그 여자한테 접속해. 근처에 있어. 난 벌써 당했고. 할 켄토스 어디 있지? 모르겠어. 아, 아마 아래층 어디에 숨으라고 했거든. 그 사이버 사이코를 처리해야겠어. 그래, 죽여. 알 줄 알면 우리 로컬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여자 그놈을 죽여버려. 백스, 그 여자한테 접속해. 근처에 있어. 저기 누가 풀어놨어? 할, 살아있어? 조용히 말해. 그 미친년 그냥 처리했어? 물론이지. 이제 나와도 돼. 드디어 안에서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좀 적 같은데 싶을 때 있지 않아? 왜 모든 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딱 드는 날.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어. 이불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했는데. 그럼 내일은 끝났군. 다음에 또 보자고. 또 보자고? 아니, 제발 보지 말자. 잘해줬어. 할도 만족해서 계속 네 얘기만 하고 있네. 칭찬을 펑펑 하고 있다니까. 잊지 마, 보이. 소문은 돌게 마련이야. 의뢰 완료할게.
또 이런다. 합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젠 내 전화도 안 받아. 버림받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먼저 버리는 거지. 그런데 다시 잘해보려는 건 결국 내 쪽이라니까. 나 정말 허구인가 봐. 그건 그 남자가 멍청한 거예요. 태호는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뭐예요? 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당신도 자기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맨날 다른 사람만 돕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마워, 브랜든.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제 가야겠다. 징징대는 거 들어줘서 고마워. 언젠간 도널드 런디 같은 사람도 티슈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펑펑 우는 날이 올 거예요. 아, 브랜든.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중에 보자. 아까 얘기하던 여자 누구야? 아, 태호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아, 어쩜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감성도 풍부한지. 태호랑 얘기하면 즐거워요. 캐러멜 라떼 펌프질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죠? 왜 너는 외모와 느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까? 그럴 리가요. 제가 사람을 분석할 수 없다면 티안차 대신 데어링 데어리를 추천해야 할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고 했어. 아까는 농담도 생각해냈고. 넌 지성체야, 확실해. 그만하세요. 얼굴 빨개지게. 아, 빨개진다는 건 과열돼서 회로가 탄다는 얘긴데 전혀 재밌지 않네요.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잘 지내. 제이크는 어때?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 하루나 이틀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거 잘 됐네. 고마워. 나와 우리 패밀리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야. 부이야, 나한테 의뢰할 일이 있다고. 맞아. 운전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럼 택시 타든가. 택시는 안 좋아해.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늘 내빼는 놈들이라서. 제일 끄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홀로부터 말할게. 네 실력을 따라올 용병이 없다던데. 난 일처리가 깔끔한 사람을 좋아해. 물론 그만큼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자질구레한 설명은 생략할게. 어차피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런 건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알았으면 대답해봐.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헛소문에 불과한지. 좋아, 할게. 재팬타운으로 가. 시장 입구로. 경적 몇 번 울리면 나갈게. 이따 봐, 보이. 어디서? 안녕, 네가 보이지? 헐, 미친. 웃지 말고 대답해. 얼굴에 대체 뭘 붙이고 다니는 거야? 수류탄.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저글링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났던 거야? 아이 씨발, 지소개도 안 하고 남의 개인사를 꼬치꼬치 캐묻는 건 좀 아니지. 네가 V 맞지? 그래, 내가 V야. 좋아, 그럼 가자. 어디로? 리틀 차이나. 내가 쿵파오 치킨의 환장하거든. 전남 앱잖아. 그거 안 불편해? 뭐? 수류탄 말이야. 네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 거.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 거만지다가 피는 뽑지만 않게 조심하면 돼. 경치 좋구만. 많이 바뀌었네. 어디서 왔어? 브라질이야. 저기 남쪽에. 브라질이 어딘진 알거든? 양키들이 이런데 약하잖아. 나 이거 클로라고 알아? 누가 몰라. 거기 친구는 없고. 왜?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 도착했어. 기다리고 있어. 시동 끄지 말고. 먹을 거 사러 여기까지 왔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방금 그건 뭐야? 엉덩이에도 수류탄을 붙이고 다녀? 멀리 타고 있을 시간 없어 보이. 꽤 괜찮았지? 처음부터 계획을 말해줬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듣던 대로는 훌륭한 솜씨야. 솜씨가 좋은 대신 성격이 너무 고지식한 게 좀 문제로구만. 여기서 헤어지면 돼. 행운을 빌게 보이. 긴장 좀 풀고. 알았지? 내 보수는 어쩌고? 뭘 어째. 여기 내가 말했지. 실력이 좋은 만큼 비싼 거 안다고. 잘가 브이. 그리고 아무데나 코 들이밀지 말고.